노는 거. 해도 해도 뭐예요? 끝이 없는 농사일이 문제다. 지금 이 폭주하는 현황이 형을 억제기하라는 거지. 외부 고문이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봐줘야 되는 게 이제 나는 아예 내부 사람이라 내가 형을 말리는 것도 그렇고 약간 자제시키는 게 어려워. 힘들지. 사실 이렇게 노동을 하다 보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. 육체 노동을 해버리면은 뭔가 이게 저녁에 새로운 발상이나 창의력인 이런 능력이 많이 죽더라. 한 달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걸 계산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나는 하루 20시간으로 계산한다. 4시간 잘 거예요? 저번부터 오빠한테 말하려고 그랬는데 라서는 오빠 일꾼이 아니고 동업자야 오빠. 맞아. 동업자인데 왜 동업자 대우를 안 해주고. 이렇게 됐을 때 전국을 찔린 기분. 나는 또 이거를 농사일에 치여서 잊고 있었다. 욕심이 또 있어. 교회 가려고 그래. 잘했다. 다녀오세요. 신성해져서 오겠습니다.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와. 심란해도 미룰 수 없는 일이 있다. 기계가 들어와서 두두두두 부술 거거든. 오. 그럼 대충 이런 막 넓은 공터에다만 조그만 것만 긁어. 큰 거는 무거우니까 너 손목 나간다. 내가 그거는 들어서 옮길게. 세희 씨가 서현 씨의 빈자리를 메꾸는데. 잠깐만, 손, 손. 아, 나 가위 좀 하나 갖다 주고 올게. 너 장갑 끼고 와야 돼. 아, 너 쉬어. 아, 쉬어가 아니고 너 그거 해. 서현이 뭐 디자인 시켜달라고 하니까. 근데 그것도 뭐 급한 일이긴 해서. 또 상진이는 교회도 가야 된다고 하니까. 제 마음처럼 참 안 돼. 잘 하려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긴다. 그래도 농사일은 줄일 수 없다. 사실은 밭일은 놀려면 맨날 놀아도 돼요. 이거 뭐 쉽게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밭 일주일 들어가시는 분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. 근데 그렇게 하면 결과물이 뭐 귤도 거의 안 열리고 맛도 없고 다 썩어버리고. 근데 그렇게 할 순 없으니까. 그러니까 어려운 길인데 결과는 좋아야 되니까 저는 욕심을 내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저 친구들 결과가 올해 좋았으면 좋겠어요. 끝나고 수확절에 함께 웃고 싶은데 그 마음을 모른다. 서현 씨도 편치 않다. 이거를 형한테 설득시키는 게 좀 어려워요. 내가 지금 놀러 온 게 아닌데 아 그래 서현은 좀 들어가서 쉬어 라고 말하면서 갔잖아요. 그 말은 아직도 형은 이 디자인이라는 일 자체가 땀을 흘리는 일이 아니라서 이거는 들어가서 쉬고 있다.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서운한 거죠. 불편해도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일이었다. 이건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귤을 파는 시즌이 됐을 때쯤에 아, 너가 만들어놓은 브랜딩 덕분에 우리가 잘 팔린다. 우리 이미지가 예쁘다. 라고 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 좀 다시 아, 형 그때 솔직히 너무 서운했다. 그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. 지금 얘기하기엔 싸울 것 같아서. 결과로 말할 터. 2시간 남짓 지났을까? 서현 씨가 밭으로 향한다. 오, 땡큐, 땡큐. 물 비키트. 아, 땡큐. 거의 다 끝났다. 나 페이지 좀 만들어져 가. 어, 다 했어. 오, 고생했어. 한 20분 다 하면 끝나겠다. 땡큐, 땡큐. 샤이도 물 좀. 목만큼 속도 탔는데 서현 씨도 답답했다. 둘이 하면 더 빨리 끝나. 셋이 하면 더 빨리 끝나. 이게 밭일이 문제가 끝이 없어서 문제야. 끝이 같이 많이 할수록 맛있어지는 건 맞는데 서현이가 싸우고 자기 할 일을 해줘야 돼요. 근데 저렇게 판매를 할 때는 서현이 성격이 아싸리 내가 만약에 월급 줬으면은 내가 하라 그랬으면 했을 거 아니야. 서현이 나중에 왜 판매페이지 안 만들었어 그러면은 시간이 없었는데요? 이러면 끝이라고. 상대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여유. 현황 씨의 매력이다. 살짝 저지르는 그런 게 좀 있어. 무모함. 34살이라고 보기 어려운 생각 없는 무모함. 근데 그게 우리를 뭐 이만큼 확장시키는 것도 있으니까. 생각이 없다니 서현아. 일단 12시쯤 됐으니까 이거 갔다 와서 같이 마무리합시다. 20분 남았다고 해도. 네?